한 입 크기로 몇 개야? 이거 하나. 하나? 둘. 두 개? 세. 세 개?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야? 네. 네 개? 안 돼, 더 이상 못 줘. 우리 알고 먹여야지. 돼지고기. 레드 태구. 알구. 아이고, 알구야. 이 우산을 또 싸놨어, 그냥. 응? 잘 잤어? 잘 잤어요? 예, 네,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자, 나오세요. 어우, 우리 알구. 맛있겠지? 아이, 너무 조금 갖고 왔나? 알구 턱에 여기 하나 딱 들어가면 그냥 끝이네. 자, 운동해.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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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으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박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쉬는 날인데 역시나 동물들 관리하러 매장에 왔고요. 첫 번째로 관리할 동물은 바로 제 친구 알구죠. 오늘은 저 돼지고기 목살을 가져왔어요. 제가 아침에 좀 구워 먹고 한 덩이 좀 오려왔습니다. 요거를 또 그냥 먹일 순 없죠. 역시나 또 칼슘제, 주행성, 영양제 요거를 뿌려서 먹이는 겁니다. 그 고기 간하듯이 솔솔솔솔솔솔솔솔 뿌려주면 됩니다. 도레미파 솔솔솔솔. 아이고, 이거 먹어라. 아야야야야야야야야. 요거 고기를 드세요. 고기? 와우, 잘 먹죠? 야, 근데 왜 꺼내놓고 먹냐?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? 알구? 이 친구가 이제 보통 도마뱀, 다른 도마뱀들처럼 이 혀가 이렇게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그러는데,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혀를 낼름댈 때마다 이렇게 쩝쩝대는 소리가 나요. 아, 근데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죠? 좀 많이 갖고 왔어야 되는데, 아, 내가 먹을 걸 좀 덜 먹고 많이 줬어야 되는데. 저는 이 알구한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과일을 비롯해서 돼지고기, 소고기, 쥐고기, 닭고기 최대한 좀 다양하게 먹이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키워보니까 확실히 반응은 생고기, 닭고기보다는 이제 돼지고기나 소고기 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이 레드태우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 그 소나 닭이나 돼지를 쫓아가서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체를 많이 뜯어먹는다고 하네요. 사체, 죽어있는 사체를 많이 뜯어먹는다고 합니다. 뭐 사바나 모니터도 그렇죠. 그런 애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소화 좀 기능이 좀 강해요. 뼈까지 씹어먹고 썩은 고기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소화를 굉장히 잘하고, 또 과일이 이제 익어서 땅에 떨어지면은 그 과일이 또 부패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도 곧잘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정말 강한 위장을 갖고 있는 친구죠.